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무로 깍두기 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가 지금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두개 합치면은 3kg 정도의 무의 양입니다. 여름 무 김치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 무는 무가 맛이 없거든요. 물도 많지만은 맵기까지 하니까 이 여름 무로 맛내기가 쉽진 않아요. 가을이나 겨울 무는 정말 대충 무쳐도 그무 자체의 단맛으로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름 무로도 맛있는 깍두기 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깎아야죠, 이렇게. 무가 심도 있고, 아이고, 나 맛없어요 하고 아예 대놓고 생겼습니다. 이거를 한번 맛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씻어왔고요. 저 씻어왔는 물을 한번 깍두기 모양 가로 세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잘랐거든요. 대충 이 정도로 가로 세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깎는데 이미 매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거든요. 이 무는 정말 여름 무 중에서 아주 매운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덜 매웠으면 제가 설탕 한 스푼이나 올리고당 뭐 소주잔으로 한 반컵 정도로 해결을 하면 이게 덜 매울 때는 이게 커버가 되는데 오늘 이 무의 이 상태를 봐서는 이게 심하게 맵다 싶을 때는 설탕과 올리고당으로는 이게 매운맛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기는 진짜 삼성당이라는 것을 좀 써줘야 됩니다. 물을 두개다 썰어줬고요. 여기에 이제 굵은 소금인데요. 굵은 소금을 종이컵 한 컵만 넣고요. 이따 한번더 뒤집어 주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절여 줄게요.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잘 절여집니다. 깍두기를 담으려면 오늘은 밀가루 풀도 아니고 잡쇠풀도 아니고 밥풀 끓일 겁니다. 밥풀. 밥풀은 어떻게 끓이냐면 이게 종이컵 한 컵의 물이에요. 오늘은 무두 개의 분량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건 식은 밥이에요. 찬밥을 자, 밥숟가락으로 2스푼만 넣고 끓일게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끓이는 게 아니고 끓어오르면 바로 불 끄는 겁니다. 끓어오르죠? 그러면 바로 불을 꺼놓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은 이게 식으면서 밥알이 불어나요. 불어나면 갈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갈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갈아야지 그냥 밥은 갈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갈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밥을 제가 끓여서 불을 꺼놨던 게좀 식으면서 밥알이 이렇게 다 불어났거든요. 식기만 하면 돼요. 식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이렇게 믹서기에 넣고요. 이거를 갈아줍니다. 갈아주면 이게 김치를 담기 위한 풀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가실 때 대파 있으시면 흰 부분이든 초록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갈아 넣은 마늘을 쓸 거지만 통마늘을 쓰실 거면 지금 넣어서 같이 갈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다가 밥알이 갈면은 잘 갈려요. 맵쌀밥은 완벽하게 찹쌀처럼 그렇게 잘 삶거나 갈아지지가 않는데 밥을 살짝 끓여서 식혀서 쓰시면은 잘 갈아져요. 갈아왔습니다. 갈아왔는 거를 자 이게 밥풀이 되었죠 이제. 여기다 이제 넣을게요. 안쪽에 깨끗하게 안 떨어지면 물을 좀 부어서 한 소주컵 한컵 정도만 부어서 흔들어서 마저 긁어낼게요. 깨끗하게. 고춧가루를 넣는데 고춧가루는 종이컵 한컵 하고요. 한컵 반을 넣을게요. 마늘 찍은 거를 한 컵만 넣을게요. 이거는 까나리 액젓이나 아니면 멸치 액젓 맑은 거거든요. 자, 소주잔에 반컵 넣고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은 천연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참치액이 없으시면 액체로 된 천연조미료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2스푼 넣을게요.
새우젓도 이렇게 수저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드셔갖고 두 스푼 넣으면 돼요. 올리고당도 소주잔으로 한 컵 넣을게요. 여기는 올리고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따가 삼성당이라고 하는 흔히 여러분들이 유수거라고 하는 걸 그거 넣, 조금 더 넣어야 되거든요. 여름 무에는 그게 들어가야지 맛있게 익어. 이게 삼성당입니다. 이거는 수저 끝으로 조금만 이렇게 떠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섞어서요.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거를 잡숴보시면은 약간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양념 성공하신 거 맞거든요. 이 양념은 여름 무에만 적용되는 양념이니까 겨울 무나 가을 무에는 이 양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여름 무 김치라고 하거든요. 물을 절인 잔시간 지났는데 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헹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헹궈서 오겠습니다. 무를 헹궈서 이제 물기를 조금 빼줬는데요. 한 시간 절여서 물을 뺀 것을 넣으시고요. 아까 양념 해놓은 거를 넣습니다. 양념 한 것을 넣고요. 이거는 깨를 빻은 건데요. 소금을 넣고 빻은 건 아니고 그냥 깨만 넣고 빻은 거예요.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은 또 물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5시간 지났거든요. 5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깍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깍두기에 이제 국물이 촉촉하게 생겼죠. 이걸 잘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깍두기 담아서 잘못 익혀놓으면은 그 익히는 과정에서 쓴맛이 우러난다든지 해서 맛이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저온 숙성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김치 국물 있으시면 여기다 좀 넣으시면 이거는 금방 담아서 100% 못 먹거든요. 무가 너무 맵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맛있게 잘 익혀야 되는데 집에 김치 국물 남은 거 있죠? 신김치 국물. 이거는 제가 천방배추 김치인데 아직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지 못했지만 아주 신김치 국물을 자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이게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발효 너무 빨리 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맛있게 시키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자, 이거는 김장김치 국물이거든요. 이것도 넣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 놨고요.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은 좀 빨리 숙성이 돼요. 바깥에 굳이 놔두지 않아도. 그렇지만 또 조금 더 빨리 숙성시키고 싶으시면 바깥에 상온에다가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너무 오래 두지 말고요. 한 4-5시간 정도만 놔두셨다가 조금 한번 보시고요.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보면 그 느낌이 올 때 바로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통에 담으면 되겠네요. 이제 담으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깨를 지금 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에다가 여기는 신김치 국물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치를 너무 빨리 먹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셔갖고 한 일주일 얻을 때는 전 천천히 숙성시킬 때는 보름 이상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넣어놨다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깍두기가 완성되었고 깍두기 국물을 너무 없게 하면은 마르면은 익힐 때 맛있게 안 익혀지거든요. 국물 속에 좀 찰박하게 잠겨 있으면서 익어야지 맛있게 익어요. 국물 없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익으면 좀 맛있게 익지 않거든요. 드시면서 위에 부분이 좀 안 맛있고 밑에 잠겨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맛있거든요. 국물 속에 있는 거 숫자로 이렇게 뒤적거려서 아래 위로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밑에 잠겨있는 게 무가 또 맛있게 또 더 맛있게 숙성이 되니까 김치는 국물 속에 조금 잘박하게 들어 있어야지 진짜 맛있게 숙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무 깍두기를 완성했는데요. 제가 또 가을 되면 또 겨울 무로 또 맛있게 담는 거 다시 다른 레시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름과 겨울 레시피는 다르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또 맛있는 김치 또 보여드릴게요.